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공공시설 수천 곳이 무더기 폐쇄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직접 규제도 본격화되면서 가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하루 300명 가까운 노인들이 모였던 청주의 한 노인복지관. 5개월 휴관 이후 문을 열었다가 한 달도 안돼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급하게 청주시 전체 회의를 통해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모두 19일부터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충북도내 4,200개에 가까운 모든 경로당도 마찬가지. 당장 갈곳 잃은 노인들이 다시 주변 거리를 떠돕니다. 집에 있으면 깝깝하고 시간도 안 가고. 그래서 여기 잠깐 나오는 거예요. 점점 말 좋아지는데 그냥 싹 퍼져갖고 나쁜 놈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도서관이며 박물관, 동물원까지. 코로나19가 처음 퍼진 지난 2월처럼 국공립 공공시설도 다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100명이 오시면 10명 정도 가까이는 수도권에서 오는 비율이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노래 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민간에 대한 직접 규제도 재개됐습니다. 다수의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발생 시에는 종교 유형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과 전례 없는 지역 내 대규모 발병 소식에 느슨해졌던 마스크 착용은 크게 강화됐고, 상인들은 부쩍 한산해진 거리를 보며 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30% 차이 나는 거지. 안 좋지 뭐.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좀 최악이잖아요. 다들 그래. 여기 지금 뭐 빈 점포들 많잖아. 일단 2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라지만 이번엔 필수 경제 활동 외에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3단계 거리 두기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